선물로 입막음 하시는 건가요? 네. 자, 지금 이제 선수 게임 그 두 번째 세트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우리 임지훈 선수는 서울에 있는 유명 스포츠 센터에서 코칭하러. 아, 서울인가요? 네. 아, 신동희 선수는 파주에서도 운동하시고요. 네. 어, 그쪽에서 코치 생활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예전에 동호인 대회 나왔어요. 네네네. 동호인 대회 나왔었는데. 예전 아닌가요? 예전에. 네네, 완전 예전에. 네. 저거 나오는지 좀 봐줘야 돼. 아, 잠시 어플이 있었네요. 네. 네, 지금 임지훈 선수가 레시 아니냐 미리 있었는데 네, 레시 받아주시고요. 우리 거 방송 잘 나오는지 한번 봐줘. 나오고 있어? 자, 1세트는 신동현 선수가 이겼고요. 지금 이제 2세트 1대0 상황입니다. 진짜? 네, 지금 컨셉을 보니까 이 저기 미니언이 제목을 똑같이 해놔서 아마 네네. 채널 1입니다. 예. 플라스터 코트가 2번 채널. 아, 방송을 보시면 화면에 그 코트 번호가 써 있어요. 이 코트가 2 채널이거든요. 우리 마이크 볼륨 작다. 우리 성원 씨. 아, 마이크 볼륨 작나요? 네. 이 예, 마이크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크는 돼 있나요? 아웃풋. 네. 네, 네, 네. 이제 지금 키웠습니다. 저희가 이제 마이크나 이런 거 좀 많이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누구누구 들어왔는지 한번 봐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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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들어가고 계신 분 인사 한번 남겨주세요. 11명 시청 중이시네요. 자, 준비 좋아지고 있어서. 네. 질은 좋아지는데 계속 준비는 너무 허술한 것 같아요. 저기 큰일 났어요, 진짜. 네. 아니,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내일까지 잠을 못 잤으면 아침에 원활해야 되는데, 아침이 원활하지가 않으니까. 아, 스트로크인 것 같은데. 렛입니다. 네. 네, 우리. 장난 아니죠? 자. 네, 어차피 선수들 게임이라 어플이 장난 아니다. 알았어. 자, 이제 딜레이 저희가 제가 잘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점점 안정이 되어 가고 있으니까 자, 원, 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자, 우리 저 아, 최병창 해설위원 모셨습니다. 인사하세요. 아, 인사 나 잠깐만요. 얘기가 하나도 안 들려. 잠깐만. 자, 제 쪽에 마이크가 여전히 작나요? 지금 최대로 올린 거예요, 이게. 아, 그래요. 잠깐만요. 네, 지금 마이크 볼륨 적게 올릴 수 있어? 작대 소리가. 자, 계속 지금 조정할 테니까 소리 체크 한번 해주세요. 지금 두 선수가 어필이 완전 많거든요. 지금 소리가 들어오긴 들어오나요? 네? 네. 소리가 들어오긴 들어와요? 네, 잘 들어와요.
자, 우리 유영기 씨 볼륨 좋다고요. 아, 된 것 같다고요. 아, 된 것 같다 그러네. 아, 된 것 같습니다. 아까 올린 것 같아요. 저. 아, 네. 아까 올리기 이게 약간 늦어서 그래요. 네, 네 됐습니다. 최성원 씨 이번에 마스터즈 참가 신청했나요? 안 했어요. 아, 최성원 씨 참가 신청하고. 그날 일이 돼요. 아, 일이 있다고. 아, 맞아. 일이 있다 그랬지. 네. 얘기를 새겨 들으셔야 돼요. 우리 성원 씨는 다 이해해요. 우리 나이 먹으면 자꾸 깜빡깜빡하기 때문에. 네, 모든 걸 나이 탓으로 돌리면 안 되니까. 자, 우리 저기 최병창 씨. 네. 임준 선수 아나요? 아니요, 전 개인적으로 처음 봤어요. 아, 그런가요? 네. 네. 그 신동현 선수는 몇 번 봤는데. 그죠? 임지훈 선수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으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동영에서 운동하시는 분이거든요. 아, 동영이면은 강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제가 아끼는 동생이죠. 그 손 씨. 네네. 저도 알고 있죠. 손홍욱 선수의 주 무대기도 하죠, 거기. 아. 우리 손홍욱 선수는 보고 있나? 아, 성원 씨, 우리 다음에 내년에 코리아 스포츠 TV 하는 데는 꼭 좀 참석해 주길 바래요. 우리 나이 먹은 사람들이 나가야 밸런스가 맞아. 자, 갖고 여기다. 자, 역시 그 네, 이거는 아 야, 이거는 약간 애매하죠. 예, 투바운드 같기도 했는데 지금 볼 수 없죠. 딜 여기를 볼 수 없죠. 자, 말을 같이 해야 돼. 얘기가 섞으니까 얘기를 하면서 했는데 조그맣게 해서 얘기가 안 들려. 그렇지, 그렇게 해야 돼. 지금 이게 방송되고 있는 건가요? 네, 방송되고 있고요. 옆에 자, 넵 그럴게요. 최성원 씨가 내년도에는 나온다고. 네. 지금 신동현 선수가 레프리가 참 심판보기 어렵겠네요. 레프리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시 봐봐. 이거 두 번째 게임이죠? 네네, 2세트입니다. 이게 너무 짜다. 이게 방송이면 좀 많이 늦는데. 원래 늦어요. 지금 최대한 20초 늦어요. 20초. 네. 지역마다 약간 다른데 원래 그 딜레이가 있어요. 하물며 빛도 1초에 지구를 7바퀴 정도밖에 못 돌잖아요. 아, 다운입니다. 네. 자, 역시 선수들 게임이라서 그런지 게임이 되게 다채롭네요. 지금 이 대회가 전국체전 경기도 선발전도 경험 있는 대회 아닌가요? 네. 너가 포인트 거? 휴대폰 있지? 네. 휴대폰. 난 이거 저기 또 홍보할 때도 해야 되니까. 진짜. 이거 잠겨 있지 않지요? 네. 이거 저거 되니? 아, 레슬 주네요. 저기 뭐야? 와이파이 아니야? 네, 무지 아니에요. 쓰셔도 돼. 레프리가 좀 마음에 고심을 많이 데이터요? 하고 있는 거 같아요. 데이터 무지 아니에요. 아, 게임을 너무 질질 끌었다고 신동현 선수가 또 저기 말씀을 크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같이 얘기를 해야 되니까. 네. 난 이거 끼고 하면 내 목소리 너무 크게 나. 그러니까 그럼 그렇지. 여기서 너가 혼자서 얘기하는 것처럼 무엇을 얘기하는지 알아. 안 들려? 지금 내가 이 소리를 이거 헤드폰 소리를 줄여. 얘가 이거 하면 해줘. 해주라 그래. 저 스팅어
스팅거 걸으면서 물어보는 거지? 스팅거,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아까 해도 되지? 봐봐. 스팅거 먼저 해줘. 스팅거 해줘. S로 해놨는데, 아직 안 맞, 어? 떨리지 않았네. 눌러. 아까 하다 말았어. 이거 오버레이에서 하는 게 아니야. 아, 지금 이제 저희 또 PC 조정을 조금 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센서를 잠깐 업그레이드 해서 S 컨트롤에서 S를 스팅거를 잡고. 아, 단축해서? 단축이 뭘로 해요? S. 아니, D로 해, D로 해. D 있잖아, D. D. D, 그거를 바꿔줘. 사이드로 바꿔. 이거 정식판을 해줘야 내가 이거래. 정식판을 이렇게 해줘. 아, 또 레시피가 있어요? 이때 게임 볼 상황이 레시 너무 많아요. 야, 인터넷 뭘로 눌러야 되냐, 이거 말고? 좋은 인터넷이요? 인터넷 주소창. 인터넷 주소를 쓰려고 그러는데, 인터넷. 인터넷 주소라는 게 뭐예요, 이게? 위에. 여기 보면 여기 인터넷이라고 앱에, 아, 앱이었구나. 구글 하시려고요? 응? 아니, 구글 안 하고. 여기 보면 인터넷이라고 돼 있는 게 있어요. 아, 없어요. 왜 없어? 어디 있어? 이거 올리니까 진짜. 승훈아, 승훈아, 힘들겠다. 승훈아, 밥 먹어, 빨리 밥 먹어. 여기 뭐 왔으니까 밥 먹어. 화면이 꽉 차고 있죠? 4명이나 되었습니다. 명창이 인사해줘. 네, 아까 인사했어요. 네. 아, 화면은 아까 나왔어요. 네, 안녕하세요. 벌써 점심시간이에요. 이제 밥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맞췄어? 지금 이거라면서. 왜 컨트롤을 누려? 가운데가 아니라 3일 뒤에 3일 뒤에 들어갔어? 해볼게. 검수하는 거 알지? 왼쪽 플러스, 왼쪽 마이너스. 오른쪽 플러스, 오른쪽 마이너스. 이거만 하면 돼. 지금 몇 대 몇이에요? 안 돼요, 안 돼요. 세트 스코어가 1대 2. 됐습니다. 꺼진 거. 여기 왼쪽이 플러스인 면이잖아? 레프트네요. 자, 지금 쉽지가 않네요. 아. 조성민 씨, 아, 들어오셨네. 조성민 씨. 조성민 씨, 오예. 조성민 씨, 어디 있나? 응? 조성민 씨요? 지금 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오늘 새와 야유회로 알고 있거든요. 아, 야유회와 지금 준비하고 있나요? 네, 뭐 족구도 하고 뭐 한다 그러더라고요. 아. 로그, 네, 스트레이트. 보기 정확하죠? 아, 엄청 기네요. 네, 에스레. 네. 근데 저렇게까지 밀 저기가 있나요? 그냥 어필하면 될 텐데, 이렇게 되면 서로 감정 싸움으로 되지 않나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비디오 리뷰 노래... 해줄 수 있을까? 네. 우리 같이 와봐. 비디오 리뷰 가능하면 비디오 리뷰 해주죠. 아, 지금 지나가가지고요. 20초가 지나갔어요. 네? 20초가 지나가가지고.
이미 1초까지밖에 안 걸리잖아. 지금이 10초가 지나가진 않은데. 자, 막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커지는데. 할게요. 네. 아우. 얘기를 해줄까? 자, 지금 선수들 간에 이미 지금 감정이 이미 네. 약간 네. 근데 동호인들도 보고 많이 보고 있고 하니까 네. 조금 이런 거는 자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렇죠. 아우, 네. 아, 스트로크. 네, 스트로크 잡았죠? 네. 랩, 라이트. 지금, 스킨도에 문제가 있어. 네. 아, 까맣게 나와서? 아니, 까맣게 나온 게 아니라. 아, 저거 어깨도 금방 일부름, 저렇게 일부름인 것 같아요. 어깨 저렇게 밀기는 없는 것 같지 않나요? 그죠? 당연히 어필하죠, 이런 건. 불필요한 어깨인데. 이제 치고 자리를 안 비껴지니까 비끼라고 지금 표시하는 것 같은데 저런 거는 심판이 조금 강하게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컨덕트를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지훈 선수가 제 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불필요한 어필이나 이런 것들이 동작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1세트 상황에서 이미 이런 상황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서로 감정이 격해져서 좀 상하지 않았을까. 무서워. 소리가 다 들려. 어, 금방은 가운데에서 아예 그냥 나와주지도 않네요. 우리 깨끗한 동호인 방송만 하고 싶네요. 이거 보니까 네. 그렇죠? 아... 그렇죠. 우리 동호인대회는 정말 깨끗한데야. 정말 선수 선수대회가 더 깨끗해야 이런, 되지 않아요? 이런 모습 좋아 보이는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서로 지금 감정이 많이 상해 있어요. 아, 수빈 씨 들어왔네요. 수빈 씨 안녕하세요. 성민 씨 일한대잖아. 성민 씨 일하세요. 야외 가게 아니라. 아, 예. 성민아 미안. 동호인 여러분 이런 매너를 배우지 맙시다. 아, 이건 포인트 올려주세요. 네. 자, 3-5. 아, 지금 너 어깨를 또 밀고 들어오죠? 자, 라인 나갔다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심판은 못 본 것 같습니다. 자, 4-5. 4-5. 네, 인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죠. 너무 위험해 보이죠. 김동민 씨가 지금 너무 위험해 보인다고. 자, 다음 5-5입니다. 자, 또 거기가 잘 붙었습니다. 노래시죠, 금방은. 제가 봐도 노래처럼 보입니다. 살짝 부딪힘이 있긴 했는데 그걸 무시하고 플레이를 이미 했거든요.
문을 열고 나오려고 하는데 못 나오게 합니다. 지금 이거 게임 중에 문 열고 나오면 이제 컨덕트로 점수 잃게 됩니다. 네. 규정이 그렇게 바뀌었을 거예요. 아, 지금 저희가 오늘 막 퀴즈랑 선물 드리려고 퀴즈랑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해놨는데 아직은 동호인 이거를 내보낼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하는 게. 야, 렛을 줬습니다. 롤렛이라고 합니다. 자, 이 게임 끝나고 남자 선행 게임이고요. 그 다음에 남자 일반 물 게임, 여자 마스카 게임이 이렇게 준비되어 아, 지금 32명이나 들어왔네요. 아, 여러분 들어오시면 바로 인사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살짝 늦었는데 자, 노래 들어보고 이건 누가 봐도 노래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못 받은 볼인데. 화면 안 꺼지죠. 화면 안 꺼지죠. 세팅에서 화면 되죠. 화면에서 홈 화면인가? 10분이 되나? 없음이 없네요. 10분이면 되지 않을까? 현재 몇 대 몇이지? 8대 8? 노래시죠. 그렇죠. 아, 이거, 이걸 모든 상황을 다 넷을 달라고 하면 게임이 진행이 네. 될 수가 없어요. 싸움이 많은 만큼 매너 게임을 서로가 해줘야 합니다. 게임볼입니다. 10-9 게임볼. 이거는 나이죠. 캐롤.
선수 게임도 세팅이 하나인가요? 아니죠. 선수 게임은 선수 게임은 규정대로 하는 거죠. 하이브레이크. 하이브레이크입니까? 자, 어렵게 얻어 올렸고요. 지금 32번 게임인가요? 네, 네, 어려운 게임. 그러면 32번 지금 11시 40분에 진행되어야 되는 게임 지금 제대로 제 시간에 하고 있는 거예요. 살짝, 네, 한 20분 정도 늦어지긴 했는데, 원래 네, 이 정도는 아마 하고. 20분이 아니고 한 40분 정도 늦어질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11시 40분 게임인데, 12시에 시작을 해야 되는데 30분 이상 지금 한 시간 중간에, 아니 시작은 한 20분 정도 늦게 시작했는데 중간에 어필이랑 이런 게 너무 많았고 그래서 내가 지금 안 나가지 방송. 나 우리 화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아, 남창 사장님 들어오셨네요. 경창시 티셔츠 입으려고. 아, 그럼요. 아니, 이 티셔츠가 지금 보니까 얼마 전에 그 저기서 했던 PSA 대회에서도 네, 입어요. 쇼비니하고 쇼박이도 입고 둘 다 나오고 쇼박이도 형제들이 다 입어요. 아, 티셔츠. 그러니까 근데 이 티셔츠가 누가 입어도 예쁘더라고요. 네, 이 티 자체가 그다음에 이번에 아주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보면은 쇼박이가 입었던 하늘색 있잖아요. 네네네. 하늘색도 이번에 들어왔어요. 아, 네, 하늘색보다는 이게 더 훨씬 더 강렬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뭘 또 잘랐네? 네, 어제 미용실도 갔다가 오늘 화면 나오려고 미용실도 갔다 온 거예요? 자, 이제 다시 셋 포인트 올려주세요, 셋 포인트. 셋. 지금 0대 0으로 바뀌어야 되는데요? L0, 라이트 0. 자, 이제 3세트. 4세트입니다. 임지훈 선수가 살짝 화면만 좀 돌려줘 볼래? 이렇게? 이쪽 화면으로 넘어갈 때 칼라가 너무 자제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들어간 것 같네. 네, 4세트에서는 조금 자제하려고. 자제하려고 노력하고 들어간 것 같아요. 네. 얼굴 표정에서는 나오는데 네. 행동으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
별다른 두 선수가 기술을 쓰지 않고 지금 드라이브 게임만 하고 있습니다. 스트로크죠? 스트로크. 건우 씨 오셨네요. 경창이 형 좀 나서고 갔습니다. 네. 경창이 호섭이랑 회의 스타일을 완전 달라. 아, 일부러 바꿨습니다. 호섭이랑 비교되는 게 별로 제가 용납을 못 하겠어요. 송이도 오고 최송. 어, 송이 형. 어, 송이 참 이번에 우리 대회 신청 안 했던데 왜 안 했어? 대구팀이 이번에 대회 신청 많이 못했어요. 저기 청주대회 때. 건건우 뭐 하고 있나? 빨래 하다가 잠깐 TV 보고 오는 거 아닐까 이거? 진짜 그렇다 깔끔했는데 어필까지 할 거 있나요? 아, 일부러 라켓을 크게 돌린다고. 아, 동호인들이 이런 모습은 안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지금 뒤에 되게 많이 보고 있는데. 네, 이게 뭐 좋아 보이는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아. 자, 스트로크 상황이죠. 네, 이건 스트로크 맞습니다. 네. 4대 3. 4대 3. 임지훈. 4대 3. 이거 봐, 내 말 맞죠? 집에서 TV 보다가 들렸대, 건건우. 아. 아, 촌에서 마늘캐 하는 중이라고? 소가 마늘캐 하다가 이거 보는 거야? 아, 오늘 같이 더운 날. 오늘 대구 엄청 더울 텐데. 그죠? 아, 지금 방송이 좋습니다. 마네캐다가도 볼 수 있고, TV 보다가도 또 보고. 아, 굿샷. 오늘 안에 게임이 끝날려나 모르겠네요, 이거. 이러다가. 여러분, 저희 지금 채널 1 다 보고 오셨죠? 채널 1 유리코트에서 하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저희가 카메라 한 대도 투입해가지고, 예, 앞에 정면 카메라를 넣었거든요. 예. 소감이 어떠세요? 앞에 카메라로 보여주시죠? 막 PSA 같고 막 그러나요? 네. 예, 노래틀 준 것 같은데요? 남찬호 사장님이 둘 다 좀 혼좀 내주세요. 어필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동호인들 눈상을 지금 인상 찌푸리고 있어요. 뒤에서 보는 사람들. 직솔. 이렇게 5 게임까지 가는 건 아니겠죠? 네. 아, 5세 갈 것 같은데요. 이런 상태로 5까지 가면은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 다 나갈 것 같습니다. 이것도 재밌죠, 그렇죠? 나도 싸우라래. 그냥. 아, 지금 동호인들이 많이 보고 있는데 좋아 보이는 모습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예. 진짜 안 좋아요. 아. 아, 나도 그렇습니다. 템포를 좀만 빨리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게임이 가장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경기도 대표 선발전인데 이미 여기 일반 분은 대표가 선발되지 않았나요? 아니요, 한 명만 돼 있고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우선 선발이 한 명이 돼 있고 나머지 두 명은 선발을 해야 돼요. 그럼 오늘 참여하신 예, 선발전이에요. 여기 7분 중에 두 분이 뽑힌 거죠.
제가 알기로 이게 2차 선발전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 네, 2차 선발전. 선발전 몇 차까지? 3차까지 있어요. 아, 참고로 오늘 3강 일반부 남자 선수들의 명단을 불러드리면 임진우 선수, 최동진 선수, 신동현 선수, 이현욱 선수, 김길재호 선수, 김승성 선수, 김성진 선수 이렇게 7분입니다. 팬이야. 이대로 가면 또 파이브 가겠네요. 네, 제가 봤어요. 게임. 네, 네, 진호님 채널 두 개예요. 근데 제목에 1채널, 2채널 이렇게 나눠놔야 되는데 아마 저희 엔지니어분이 못 나눠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도 두 개 써 있으니까 몰라서 가주세요. 다음에 몰렸습니다. 네. 게임을 포기하네요, 이번 게임은. 나가는 거야? 자동으로 컷이 넘어가는 거야? 불에 지가 네, 고생하셨습니다. 여기 누구 있어? 어디 갔어? 아, 경창이 잠깐 나갔어요. 이따 돌아올 거예요. 경창이가 이거 보다가 화가 났나 봐요. 그냥 갔어요. 와서 게임 보다가 화가 났나 봐요. 게임 중에 너무 저기 어필이 심하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거죠? 네네. 아 이제 5세트 갔고요. 5세트는 좀 더 클린한 게임을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듣기로는 일본 카메라는 엔지니어분이 계시니까 비디오 리뷰를 한다고 말들이 많아서 우리도 비디오 리뷰 이제 준비해 지금 네, 비디오 리뷰 우리 이제 거의 다 준비됐으니까요. 네, 계속 준비하고 있어요. 네, 비디오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런 상황은 비디오 리뷰 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심판 판정 심판만 보여주면 되는 거니까요. 네. 어. 이런 모든 상황을 다 비디오 리뷰 한다고 지금처럼 이렇게 어플이 심하면 한 게임에 한두 번 어필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점수를 저희가 다 어필을 하고 그렇죠. 근데 이게 그 선발전이기 때문에 좀 민감한 것도 사실이에요. 아, 네, 수미 씨가 좀... 오늘 다 귀엽다고. 아, 그래요? 민정 언니 귀여워요. 네. 자, 말씀드리는 순간 내가. 게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이널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진짜 클린한 5세트 게임을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아주 내다 꽂는데요? 신동현 선수 지금 중요한 순간인데 스트레이트 네, 백핸드 스트레이트 싸움 네. 오, 아, 다운이죠? 들어갔나요? 아, 네, 들어갔습니다. 아주 날카롭게 들어갔습니다. 아, 약간 미시아스 나왔는데 저를 바로 받아놨어요. 미시아. 아, 네. 불필요한 몸싸움은 좀 자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늦었어. 이거 준비해놓고. 딴 생각했어. 더 땡겨야 돼.
아, 지금 신동현 선수가 플러스로 가면 되지, 알플러스로. 아니, 알플러스 그냥 누르면 되지, 알플러스가 없죠. 마이너스를 눌러서 그런 거죠. 단축키로 오버레이나 이런 거 닦겠다 이런 거 할 때 단축키로 못 꺼놔버리는데 공이나 이런 걸로 잡아가지고 양만 나는 지금 레프리 판정도 좀 너무 늦게 나오고 있고요. 선생님이 좀 늦게 빠졌어요. 칠 수 있는 상황인데 왜 안 치고 렛을 잡냐 이렇게 어필을 하네요. 자, 게임이 자꾸 어필이 너무 많아지니까 루즈해지고. 근데 사실 심판 판정은 지금 정확하지 않나요? 지금 심판 판정 잘 네, 되고 있습니다. 잘 보고 있어요. 네. 네. 아, 스트로크. 네, 스트로크죠. 지금, 근데 지금 임지문 선수가 지금 판정에 자꾸 어필을 하게 되면서 지금 신동현 선수가 말리고 있어요, 사실은. 네, 맞아요. 네. 화가 많이 난 것 같아요, 신동현 선수. 그렇죠. 아, 신동현 선수는 어제 파주 대회 진행위원으로 소개해 주셨다고. 어제 파주 대회를 했었나 봐요. 아, 그랬나요? 우리 굿샷. 네, 아, 멋진 스쿼시 라이프의 잘 치고파. 이미아 씨가 여자부 우승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파주 대회에서요? 네. 아, 이미아 씨 이제 안 가는 대회가 없군요. 네. 근데 난 사실 날마다 대회를 이렇게 연이틀 나가면 컨디션 조절이 되게 어렵던데. 그쵸. 아, 굿샷. 아, 굿샷. 굿샷임에도 불구하고 몸싸움이 또 일어납니다. 자, 네. 스트로크죠. 네. 나중에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저희가 리플레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두 선수 꼭 좀 이 게임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시면 판정이 네. 좀 더 뭐 각자 성향 때문에 어필을 할 수 있지만 좀 어필을 조금 줄이는 게 좋죠. 네. 점수가 왜 그래? 아니, 그만 내가 잘못 눌렀어. 미리 나오지 마세요. 나오지 마세요. 나오지 마세요. 나오지 마세요. 왜 맞지? 잡고 나서 왜 커피를 안 하는 거야? 왜 아, 조대성 씨는 지금 출국한대요, 이제. 아, 우리 조대성 씨. 아, 또 네. 힘든 나라로 가시나 봐요. 조대성 씨. 저런 어필은 무의미합니다. 자, 이게 이제 동호인이 아니고 선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감정을 추스리면서 잘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어필하면서 본인한테도 별로 득될 것도 없어요. 감정이 올라와서 볼 컨트롤 하기 힘들어. 발이 밟혔다. 아, 발로 밟혔다. 발이 밟혔는데. 자. 자, 한번 볼까요? 지금? 아, 밟았어요. 아, 네. 네. 밟았네요. 아, 네. 네. 발이 밟혔어요. 네, 네. 근데 번복은 안 해주네요. 포인트 반복, 번복 안 해주네요. 어? 포인트를 올렸어, 근데 랩. 아. 랩, 금방 상황 랩 아닌가요? 네, 노래식으로. 발이 밟혔어도 노래신가요? 아, 볼이 이미 지나간 상황이라고 발이 밟힌 거하고는 상관없이 볼이 이미 지나간 상황이라고 노래를 네. 아, 조대성 씨는 수단에서 12월에 프로젝트가 끝난다고 12월까지 있어야 된다고. 굿샷.
나도. 네, 나도. 자, 어필이 없었으니까 이번에 리플레이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으쌰! 나도. 나도입니다, 나도. 잘 들어갔고요. 또 몰렸는데 아 실수했네요. 또 실수. 자 이걸 자 뭐를 줄까요? 심판이 콜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리뷰해 주세요. 자 비디오 리뷰를 요구했습니다. 심판께서 자 보고 있습니다. 자. 예, 레슬의 판정이 났습니다. 아, 비디오 리뷰 있으니까 좋네요. 좋네, 리플레이. 네, 아, 좋네요. 네, 리플레이에서 심판이 판정을 번복하고 레슬이었습니다. 이게 아마 축구실보다 더 전에 붙어 있겠네. 아, 맞아요. 여기, 여기 한 경기가 지금 옆 동네 네. 두 경기하고 맞먹는다고. 아, 그래요? 네. 한 경기, 게임이 너무 길어지고 있어요. 들어갔습니다. 자, 저게 잘 붙었고요. 자, 이 상황 또 애매한 상황입니다, 이건. 보다 못한, 뒤에서 보다 못한 박우덕 선수가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참 그래도 흥미진진하네요, 게임이. 온 동네 사람이 다 구경 왔어요. 네, 굿샷. 굿샷. 11.3세트죠? 네, 아니요. 5세트죠. 아, 11.5세트죠? 네. 네. 지금 마지막 5 게임이에요. 네. 굿샷. 잘 받아 올렸습니다. 찬스. 아, 보스트 좋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매치볼까지 왔습니다. 자, 우리 이 다음 게임 끝나고. 네. 동호인 새내기 게임이에요. 남자 네. 새내기. 자, 이번에 네. 일단은 게임 아, 지금 이제 10점에서 이거 네. 어떻게 될지 되게 흥미진진하네요. 나 네. 아웃입니다. 아웃이죠. 자, 8점. 이제 2점 남았습니다. 자. 네. 따라갈 수 있을지. 얼마나 네, 따라 뒤심이 발휘돼서 따라갈 수 있을지. 네. 한 템포 끊고 가죠. 네. 컨덕트 워닝. 아, 게임을 너무 끌었다고 컨덕트 워닝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말로 인터벌이라 당구 용어로 인터벌이라고 하는데. 네. 백핸드 하고 있고요. 다시 백핸드, 아, 보스트. 아, 이건 걸렸는데. 네, 걸린 상황. 걸린 걸로 보여요, 제 눈에는. 제 눈에는 렛 상황입니다. 네, 렛을. 렛 맞죠? 네, 렛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은호 선수가 제발 좀 빨리 좀 하라고. 자, 다시 매치볼. 네, 저거는 네 저렇게 하면 건 좀 네 도구가 영 좋지가 않네요. 네.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죠? 모든 매치에 어휘 다 잡혀가 있으니 이 게임을, 이런 게임은 보는 사람도 힘들고 하는 사람도 힘들고 다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판정이 렛이 났나요? 네, 렛이 났어요. 다리가 걸려서 못 쳤다고. 네. 자, 사실은 거기 저기 그거. 아, 그래? 미안해. 네, 죄송합니다. 수건을 끌려라 그러네. 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게임의 리듬상으로는 신동현 선수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타이밍이 인터벌로 많이 좀 꺾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런 부분도 참 어떤 게임에서 이겨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인데, 아,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조금 심하죠? 네, 이런 상황이. 좀 이런 자제해 주셨으면 네네. 좋겠어요. 자, 매치볼. 아, 몰렸는데? 금방은 잘 피했는데, 그죠? 네, 금방은 피해서 매치가 네. 그냥 계속 이어져도 되지 않나요? 네, 맞아. 리뷰 치는 칠 수 있었어요. 칠 수 있었어요, 충분히. 네. 또 치셔도 돼요. 그래, 충분히 칠 수 있는 상황을 지금 너무 끌고 갑니다, 이거는. 비디오 리뷰, 오늘 비디오 리뷰가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비디오 리뷰 어마어마하게 돌리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아, 네, 나중에 인터뷰 할 건데요. 이 게임은 안 할 거예요. 또 몰렸습니다. 네. 공이 가운데까지 튀어나왔기 때문에 무리하게 잡은 건 아니에요, 이번 거는. 자, 스트록입니다. 야, 또 타이브레이크까지 가네요. 네, 너무 늦게 눌렀어. 너무 지나갔어, 늦게 눌렀어. 지나갔어. 한 6초 잡아야 되겠어. 타임을 50으로 하잖아. 33으로 하는데. 지나갔어. 지나가 버렸어요. 아, 나왔어. 지금 눌러. 아이. 지금. 아, 이 상황. 자, 스트로크를 줬습니다. 다시 판정 번복. 아, 번복이 아니죠. 원래 스트로크 줬죠? 아, 네네. 스트로크를 확인했습니다. 아, 이래서 10대10 상황이 됐는데요. 아, 네. 다운됐어요. 다운인가요? 네, 다운됐어요. 네. 아, 이제 지금 게임이 완전 뒤집어졌네요. 네. 굿샷! 아, 이번에는 보스트 멋지게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아기가 울고 난리가 났네요. 어렵게 5 매치가 끝났습니다. 다 이제 지금 마이크로 들어갔나요? 박은호 선수가 미안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선수에게 말해주세요.